우와, 없다. 30분 만에 와버리는구만. 초고속으로 와버리네. 6시 반에 게이트가 오픈하는데 이제 유심 같은 걸 찾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. 발과 팔이 같이 수속하는 것 같은데 샤넬이랑 아나랑 같이 하고 자리랑 칼이랑 같이 하고 찰칼. 와, 이렇게 사람이 많아? 하지만 저는 비즈니스니까. 오, 비즈니스 카운터. 오, I like that. 네. 라운지 칼인가요? 네, 대한 라운지. 네, 감사합니다. 짐이 지나가는 걸 계속 바라고 있으니. 오, 지나간다. 여기 걸리면 안으로 들어가는구나. 바이바이. 이제는 유심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, 유심 스토어. 3층 출국장 7-11 맞은편 유심 스토어. Let's go! 유심 스토어. 유심 스토어. 네, 나 유심 스토어. 어? 카메라들이 엄청 많은데? 연예인인가? 와, 연예인인가, 연예인. 누구야? 자른? 칼 라운지로 가보겠습니다.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게, 아나 타고 갈 때는 딱 35분 라운지 바로 앞으로 타고 왔었는데, 진짜 별거 아니지만,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, 라운지에서 복식을 할 거기 때문에,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겠습니다. 칼 라운지 오픈 안 했나? 아씨, 뭐야 이거. 근데 이렇게 닫아놓은 거는 수다시잖아. 감사합니다. 1등입니다. 신기한 게 많이 있네. 와봐도 왕찹쌀 보나게 이거 좀 웃기다. 있을건 다 있건. 그러면은 제일 좋은 자리는 윈도우 사이드. 여기가 딱 좋네. 밖에 뷰랑 적당한 거리. 어디 한번 잘 다녀오겠습니다. 아, 먼저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하나 갖다 놔야겠다. 어휴, 옆에 도전이 안 되지. 사람들이 닥치기 전에 밥을 좀 먹겠습니다. 발렌타인이 있네? 집중해서. 언제만 들어오는 거지? 무조건 그렇지. 이거 남쪽에 사람 몇 시 출근하는 걸까? 젓가락 안 돼. 라면 옆에 있구나. 맥주 한잔 마셔야겠다. 아, 이게 접시가 큰 게 있었네. 맛있어. 아침에 안 먹어도 되는 게 라운지 음식이니까 다 맛있어. 아까 연예인들이 왔었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 연예인 누군지 모르겠다고. 제발 연예인 군명이라도 좀 알려달라고. 그때마다 제일 이른 비행기랑 늦은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연예인들 보는 것 같은데 연예인들도 참 고생이 많습니다. 6시 반에 여기 들어오려면 4시에 일어나야지 화장도 하고 그럴 텐데. 아니 또 공항에서 피곤한 주택을 하면 안 되고. 그렇게 인기라도 많으면 다행이지. 그 연예인들 쉬는 시간도 아닌 것 같습니다. 맛있냐고? 불고기에다 밥 먹으니까. 하나 먹어야지. 이게 대박인 게 컵라면이 뚜껑이 열려있지 않습니다. 딱딱해 있어요. 제 생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훔쳐가지 않을까. 라운지 중에서 이 컵라면 뚜껑을 안 뜯어놓는 게 여기 처음 와본 것 같은데, 한국 라운지에서는. 직원이 해야 되는 걸 안 한 건가? 제가 좋아해서 왕짝살 만큼 받았습니다. 체크인할 때 라운지 여기란 말이 있었죠? 아까 그때 한번 와봤었는데 그때 아시아나 라운지로 갔었는데 이번에 제 허리가 되고 있었는데 어디 라운지가 몰라 물어보니까 칼 라운지가 나와요. 칼 라운지 옆에 밑에 제일 라운지. 아, 있었어요? 네, 제일 라운지. 아, 저는 딱 제 1등으로 들어왔거든요? 네. 근데 문이 닫혀있어서. 아, 맞아. 저 닫힌 줄 알았어요. 뭐지? 이러면서. 아, 진짜 너무 좋다. 한 시간 동안 좀 쉬다가. 원래 저 아나 탔으면 저거 탔을 텐데. 와, 사람 진짜 많다. 근데 저 화장실 잠깐만 갔다 올게. 아. Not too bad. Not too good.
라운지 어땠어? 이게 라운지 시설이 좋든 안 좋든에 떠나서 이걸 이용할 수 있겠네요. 이게 그 라운지 카드로 이용할 때랑 비즈니스로 이용할 때 그런 마음이 다 다른 것 같아요. 그 여유가.